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저승사자 조안나 스턴이 갤럭시 폴드 출시일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일까요?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처음으로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조롱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혁신의 상징인 미국 시장의 심장부를 노린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갔지만 재무장한 갤럭시 폴드로 서륙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오는 27일 미국 시장에 출시합니다. 지난 4월 결함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여의도 튜브에서 주목했듯이 갤럭시 폴드는 미국에서 가장 늦게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갤럭시 폴드를 공개할 때 4월 26일 미국을 시작으로 5월 초 유럽, 5월 중순 한국에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 유럽, 미국 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결함이 보완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지난 4월과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6일 미국의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기 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배포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받아든 미국 언론은 화면 보호막을 일부러 떼어내는 등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내구성이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IT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이 갤럭시 폴드의 화면 보호막을 강제로 뜯어내며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자를 접는 게 낫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아 미국인에게조차도 공감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조안나 스턴이 지난 23일 갤럭시 폴드 미국 출시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에 알리며 재리뷰하기 원하며 이번에는 필름이 벗겨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조안나 스턴의 팔로워들은 이번에도 갤럭시 폴드 사이에 핫도그 아니면 타코를 끼워놓고 접겠냐, 갤럭시는 오래전 사라진 미국 차종의 이름이다 등 비꼬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의 희망처럼 될까요? 삼성전자는 더 나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출시일을 잠정 연기하면서 결함 보완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트 플렉스 디스플레이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고, 화면 보호막을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접고 펴는 힌지 부분에 유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갤럭시 폴드는 극소량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점은 최대 가전제품 소매체인인 베스트바이 일부 매장과 삼성전자의 체험 매장, 이동통신사 AT&T 정도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저승사자를 잡는 염라대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